네, 오늘 제목은 나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최대한 짧게 하고 포럼을 좀 길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원래 이게 밑에 좀 내용을 넣으려고 했는데 영어랑 중국어로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좀 이 문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넣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는 좀 비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은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 알죠? 전도자 바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바울이 다른 지역에 전도를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이 전장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보를 들어가지고 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바울 그 전도자님께서 가시면은 지금 잡히게 된다. 이미 거기서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하더라. 올라가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괜찮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 라는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회당은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좀 빠른가요? 네,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만.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 외에, 유대인은 안중에도 사실 없었대요. 유대인 말고 헬라인, 다른 족속들을 회당으로 불러들여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바울 듣고 이렇게 벼르고 있었는데 심지어 유대인밖에 들어올 수 없는, 선택받은 민족이 자기들밖에 들어올 수 없는 회당에 헬라인들을 데리고 왔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간 거죠. 네가 미친 거냐? 어떻게 유대인밖에 들어올 수 없는 이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느냐 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도 그렇고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장군이랑 또 거기 담당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란을 보러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이 중심에 있거든요. 유대인은 바울을 죽이라 외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다 이제 고문 당하고 좀 이렇게 핍박을 당한 후에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자인데 네가 이래도 괜찮겠냐 물어봤어요. 상대방한테. 상대방은 나는 돈 엄청나게 많이 주고 샀는데 니는 어디서 샀느냐, 로마 시민권이.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왜 이걸 보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울의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의 신분. 바울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택하셨기 때문에 큰 역사를 맛보게 되고 쓰임을 많이 받았겠지만 바울에게는 특별한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인간적인 배경.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 거죠.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북한도 들어갈 수 있어. 이번에 뭐 난리 났잖아요. 한 명 대학생이 여행하러 갔다가 거기서 중태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미국에서 죽었죠. 미국 사람이. 심지어 그런 위험한 곳에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 무슨 말이냐.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이런 인간적인 최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학문도 뛰어나고 인정받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뭘 했던 사람이죠? 학자 아니었습니다. 학자도 했고 뭐 핍박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
전도자는 뭘로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었죠? 전도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분이자 바울의 존재 이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육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시민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민이나 강희는 어느 시민권이에요? 한국 사람이야? 중국이죠, 중국. 그리고 예무 맞아요? 예무는 어디 사람이에요? 짐바브웨 사람이죠. 나는 짐바브웨 국적이 없어요. 저는 왜요? 저는 짐바브웨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앙뚜아 안 하지만 앙뚜아 어디서 왔어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앙뚜아는 프랑스 갈 때 비자 보여줄 필요가 없어. 왜? 국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 말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미국에 3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 다른 것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군대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군대. 군대에서 더 이상 해외에 있는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들어와라 라는 명령이 나와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미국 시민이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비자 기간도 5년 남았는데 굳이 제가 왜 들어와야 될까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린 대신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의무도 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강림이 강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의무도 있을 거예요. 예문도 마찬가지, 짐바브웨 또 앙뚜앙, 또 다른 나라들 뭐 또니존사인도 마찬가지. 또니존사인 스페인 갈 때 비자 이렇게 하고 안 해요. 지금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세 달에 한 번인가요? 일본 갔다 오시죠. 비자 때문에. 왜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구나.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그리고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쓰임을 받을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오늘 강단 말씀처럼요 힘이 빠집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모르면 힘이 빠져요. 뭐하러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고 내가 할 공부를 하고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고 힘들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합니까? 무슨 중심을 가지고 한국에 살아가나요? 한국에서 바울이 이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면 바울은 그냥 핍박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됐어요.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천국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겠구나 하는 나의 역할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겠죠.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랩런트들은 자기의 업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결국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이거 중국어 맞나요 이거? 맞아요? 첫 번째 질문이죠. What is God's plan for me?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이 뭘까요? 오늘 포럼 할 때 포럼 조가 있잖아요. 포럼 할 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해 보시기 바래요.
나에게 주신 거.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누구죠? 예를 들어서 요셉. 요셉이 원래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사랑을 받는 랩런트였죠. 네, 그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게 됐죠?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가게 됐죠. 형들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돈을 먹고 자기는 팔려가고,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모든 응답을 받고 총리가 되고 나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프라이미니스터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막 복수하고 싶고 막 골탕 먹이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하잖아요. 봐라,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니들은 뭐하냐, 음식이나 구걸하지 않냐, 조롱하고 싶고 하겠죠. 자기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고백을 안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모세. 모세도 어디죠? 어디, 어느 나라죠? 애굽이죠. 모세도. 모세도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릴 때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가지고 강물에 흘려 보내게 되죠. 모세를. 왜? 발견되면 죽으니까. 그러다가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거둬들이게 되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결국 전도자일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인도했지만은 이 모세가 만약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신분이 없었다면 출애굽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더 제한적이었겠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세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바울이 무슨 시민권이 있다고요? 로마 시민권이요. 그것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태생부터. 금수저, 금수저. 그 외국말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금수저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 지역에서 절대로 벌을 받지 않아요. 로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돼. 이런 신분을 가지고 전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룸마트들은 나에게 있는 그 신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신분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그 신분을 가지고 왜 내가 한국에 있을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나에게 있길래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꼭 질문을 하고 첫 번째 포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What is my world evangelism? 무엇이 나의 세계복음화일까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바울처럼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결국 전도와 선교의 방향에 맞춰져야 되는 게 맞는데 나에게만 주신 세계복음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강림이가 류 목사님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하러 다녀야 된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다. 그건 아니잖아요. 류 목사님은 류 목사님대로 지금 자신의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는 중인 거죠.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랩런트에게 주신 신분에 따라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복음화라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짐바브웨에서 왔잖아요. 짐바브웨에서 왔는데 뭐 인도 가가지고 내가 선교를 하겠다.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나에게 짐바브웨 국적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떻죠? 복음을 전하면 체포되고 범죄자 되는 시대예요. 미국에서는 강단에 서서
종교의 자유를 외쳐야 돼요. 그리스도만 답이다 말할 수 없어요. 동성애가 틀렸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외국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전도를 한다. 할 말 없어요, 잡혀가도. 근데 미국 국적이 있다?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현장을 알고 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도와 선교를 하기에 용이해요. 아니. 빠뜨려왔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은 과연 전도를 했지만, 선교를 했지만 어떤 일들을 가지고 쓰임을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단순한 직업들이에요. 요셉은 총리, 뭐 총리가 된 사람도 있고,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프리스트, 제사장, 그리고 양치기. 양치기 누구요? 다윗이죠. 양치기 했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텐트메이커가 누구죠? 천막 만드는 사람? 바울이죠, 바울. 맞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산업인이기 때문에. 산업인 현장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제약도 전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 바울은 그런 많은 지식과 그런 신분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의 눈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요, 24절이요? 27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바울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유목사님은 땅끝이라고 표현하시죠. 내가 정복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나의 땅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말씀을 가져왔어요.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27장 24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전도자였던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세계복음화를 붙잡았습니다. 27장 24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최고 통치자. 우리 랩런트들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중국 누구죠 지금? 시진핑인가요? 시진핑? 짐바브웨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최고 높은 사람 누구예요? 로버트 가브리오. 로베르트? 로버트. 좀 이름이 길어졌네. 다 자신만의 나라의 수장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입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 내가 시진핑까지도 가야 돼요. 시진핑 앞에까지도 가야 돼요. 짐바브웨 최고 수장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나의 세계복음화를 누렸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다 각자 공부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죠. 달란트도 있을 거고 그 분야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부분이 절대로 흐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마칠 건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팀별로 이제 포럼을 하실 때 좀 생각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가져보시고 그 부분을 좀 포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세계복음화는 뭘까? 짐바브웨를 세계복음 짐바브웨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 세원인가? 세원이 필리핀 있었죠? 다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그 신분과 그 권세 그 의무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는 뭘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요, 유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나의 땅끝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복할 수 있는 나의 땅끝. 헬스장 사람들, 그 보디빌더나 이런 사람들 살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최현진 쌤이나 김현태 대표님처럼 이런 이제 밸런스들이 있으면 훨씬 편하겠죠. 제가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뭐 말이 통하겠습니까? 저한테 미시리 가가지고 다 자기만의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을 꼭 한번 질문해 보시고 포럼해 보시는,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또 다른 인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모두 있는 원죄가 있고 또 모두에게 하나밖에 없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될 나의 세계복음화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한국에 있을 동안에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랩넛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